안녕하세요. 랩탈리아의 배성찬입니다. 오늘은 그 전에 설명드렸던 필름미터, 렉장, 뭐 히팅 장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랑 같이 사용되는 자동 온도 조절기, 이 자동 온도 조절기라는 거를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사계절 내내 보통 동물들한테 많이 사용되는데 타란툴라한테는 렉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겨울철 뭐 이럴 때는 사용하긴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도마뱀한테 많이 사용돼요. 도마뱀한테는 뭐 사계절 내내 사용해야 되는 그 장치인데 이런 히팅 장치를 이용해서 얘랑 함께 해서 내가 원하는 온도를 설정해서 맞춰줄 수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겨울철이라고 이런 필름미터를 지금 구매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이거랑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친구들한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자동 온도 조절기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자동 온도 조절기는 보통 저희가 배송하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내장형이 아니라 외장형. 외장형으로 지금 보시면 이걸 붙여서 뭐 사육장이나 어딘가 위치에 설정하게 해주는 건데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쓰레기예요. 버리세요. 이건 필요 없고요. 버리시고 간단하게 기본 구조는 선이 두 가닥 있는데 코드선 이거는 전기가 들어오는 거기다가 이제 콘센트에다 꽂으시면 되는 장치고요. 이건 전기를 얘한테 공급해 주는 장치고요. 풀리지 않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대가 플라스틱 막대가 달려 있는 전선이 있어요. 이게 센서예요. 여기서 이제 온도를 측정하고 여기의 온도에 따라서 여기에 표시가 되고 그 내가 설정한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을 해서 전기가 안 들어오게 그래서 설정한 온도가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이걸 사용하면 우선 안전하게 우선 화재 위험을 막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혹시라도 이 전기장치 때문에 불이 나면 어떡할까, 집에 화재가 나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또 잡아줘요. 얘가 잡아주고 또 하나 전기세, 일반 히팅장치만 쓸 때는 전기세가 많이 안 나오는데 이런 히팅장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기세는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얘를 사용함으로써 전기세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 자체는 29,000원 정도 하는 이제 금액이 좀 비싸긴 한데 얘가 뭐 1년만 사용하셔도 일반 전기세가 그만큼 그 이상 적게 나오기 때문에 얘 값어치는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생물들이 안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죽지 않고. 이 장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장 이 장치를 많이 쓰는 생물들이 레오파드 게코도 있고 뭐 크레스트 게코 그리고 주행성 생물 비어디 드래곤 뭐 주행성 스팟을 키는 모든 동물들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장치예요. 이게 없으면 네 생물들이 죽습니다. 보통 뭐 타이머나 이런 것들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그래요. 이게 시간적인 거랑 그러니까 낮에 켜지고 밤에 꺼지고 막 이런 분도 계신데 밤낮을 바꿔주신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전문가들이나 전문 샵 이런 데서나 가능한 거고 집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셨을 때 문제가 터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이 자동 온도 조절기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하는 방법. 우선 전기가 들어오는 콘센트에 스위치를 꽂으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는데 뭐 전원 장치는 껐다 켰다 하는 장치고 그 다음에 켰을 때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설정을 누르면요 깜빡깜빡 거려요. 그리고 올림 내림 여기가 이제 제가 설정하는 온도예요. 만약에 뭐 레오파드 게코를 키운다 뭐 레오파드 게코를 키워서 내가 사육장 온도를 맞춰주고 싶다 그러면 꾹 누르셔도 되고요. 하나씩 누르셔서 맞춰주셔도 돼요. 만약에 제가 한 28도나 29도 맞춰주고 싶다 레오파드 게코는 뭐 아프거나 좀 그러면 30도 31도 32도까지 올려요. 이 정도 켜주시고 만약에 주행성 같은 경우는 비열이다 그러면 30도 이상 31도 30도나 31도, 32도까지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육장 크기에 따라서 온도를 주행성이지만 낮추는 경우도 있어요. 사육장이 너무 작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낮춰서 세팅을 해줘요. 평균적으로 뭐 타란툴라는 보통 한 28도, 29도? 생물 타란툴라 종에 따라서 저온 종도 있고 고온 종도 있는데 보통 한 28도에서 30도 정도 맞춰놓으셔도 돼요. 저온 종들은 빼고요. 보통 이 정도 맞춰놓으시고 설정이 다 내가 원하는 온도가 됐다 그러면 설정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장치가 집에 전기가 나가서
전기가 뚝 나갔다가 뚝 들어오면 보시는 것처럼 불이 다시 들어왔죠. 전기 나가서 그래서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아 제가 설정한 금액을 그대로 메모리하고 있어서 위험하지가 않아요. 생물한테도 위험하지도 않고 안전하게 생물을 관리할 수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기가 나갔다 들어와도 지금 설정이 다 끝나면 지금 보시면 여기 히터에 불이 들어왔어요. 이 불 들어온 이제 불 들어왔을 때 여기 엉덩이 부분 보시면 코드가 꼽는 게 하나 있죠. 여기에 히팅 장치 코드를 꽂아 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뭐 이런 히팅 장치 코드를 여기다 꽂아 주시고 설정해 놓으시면 여기 불 들어왔을 때 전기가 공급이 되고 제가 설정한 온도에 얘가 다 달았을 때 어디? 이 센서가 있는 위치, 센서가 있는 위치에 내가 설정하는 29.2도 이상 됐을 때 전기를 차단하면서 여기에 불이 꺼져요. 여기가 꺼지면 전구나 필름미터나 뭐 그런 그러니까 열장치가 당연히 꺼지겠죠. 같이 왜? 전기를 공급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스팟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게 꺼졌다 켰다 꺼졌다 켰다 하면 조금 자주 망가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좀 안전하게 좀 오랫동안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세라믹 전구라는 게 있습니다. 세라믹 전구를 사용하면 세라믹은 필라멘트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끊어지지가 않아요. 끊어지지 않고 열이 가해지고 데워지는 방식이다 보니까 오래 꺼졌다 켰다 해도 네 크게 문제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세라믹 제품은 좀 비싸긴 하지만 좀 오랫동안 그렇게 귀찮다 나는 스팟이 자꾸 망가져가지고 가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고 사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 세라믹 제품을 사셔서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센서 위치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해요. 보통 우선 이거는 테스트하기 전에 꽂아놓을게요. 네. 이 센서 위치는 보통 필름미터를 쓰시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 필름미터를 쓰는 경우 이 위에다가 보통 필름미터에 이게 저희 제품은 저희가 이제 온도 조절하는 장치를 같이 코드선을 달죠. 이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이걸 사용하지 않고 일반 이런 전선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때는 무조건 이 자동 온도조기를 같이 사용하셔야 돼요. 같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사육장 녹이고 사육장이 녹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생물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 코드선을 썼을 때 센서는 여기 필름미터에다 붙이셔야 돼요. 필름미터에다 설정하시고 붙여놓으시고 붙이는 거는 간단해요. 뭐 스카치 테이프가 집에서 쓰는 뭐 스카치 테이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테이프를 찢어서 필름미터에다가 붙이시면 돼요. 어떻게든지 붙이시면 돼요. 움직이지 않게. 여기 온도가 많이 뜨거워지는데 여기 온도를 제가 여기서 한 35도나 40도 정도 설정하셔놓고 그리고 나서 사육장 안에 온도를 체크하시면 보통 몇 도인지 나와요. 그거에 맞춰서 얘 온도를 낮춰주시는 거예요. 얘를 평균적으로 높게 잡아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얘가 필름미터가 여론이 가해지면 사육장이 데워질 거고 사육장에서 온도를 측정했을 때 한 28도가 나온다. 여기에 35도로 잡았더니 사육장 안은 28도가 나온다.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지 생물도 안전하고 네 사육장도 안전하고 화재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너무 그러니까 이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온도를 측정 이것도 자동조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막 사용하시면 얘가 엄청나게 뜨거워져요. 사람이 손이 딜 정도로 뜨거워지는데 이거는 무조건 사육장 녹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아니죠 이제 내려가시고요. 이런 조절 코드 얘는 얘를 강약을 조절해 주는 장치라 그 전에 제가 그 히팅 장치 설명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이 강약을 조절하는 장치고 얘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좀 달라요. 얘 근처에 두시지 않고도 뭐 옆에나 이 근처에 대셔도 돼요. 왜냐면 타란툴라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 타란툴라 사육장을 놔두시고 만약에 얘를 뒷부분이나 윗부분에 설정한다 그러면 얘는 사육장 근처에다가 여기가 뒷부분이라고 하면 뒷부분이나 아니면 이 근처에다 두셔서 사육장 온도를 해놓으시면 돼요. 하나만 해놓고 근처에 놔두셔도 주변에 옆에 여러 개의 사육장이 있어도 그 온도가 그대로 다 맞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안전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거를 필리미터를 단열대를 안 대고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이게 렉장이라고 치면, 좀 작은 걸 준비했어요. 렉장이라고 치면 보통 필리미터의 뒤에 단열재라는 걸 붙이지 않고 바닥에다 붙여요. 바닥에 붙일 때는 양면 테이프, 그 다음에 뭐 스카이 테이프, 테이프를 이용해서 바닥에 딱 밀착하게 붙여서 사육장을 밀어다가 밀어서 여기다 올리는데, 이런 식으로요. 예,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 이건 타란툴라가 아니고요. 렉장을 사용했을 때, 이제 레오파드 게코, 가장 많이 쓰는 거죠. 레오파드 게코 렉장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요. 보통 이렇게 세팅 돼가지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절 코드가 있을 때는 센서가 뭐 근처, 이 근처, 뭐 이 근처 한쪽 구석에다가 놔두시면 되고, 만약에 이 조절 코드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여기다 놔주셔야 돼요. 필리미터에다가 다이렉트로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 온도조기 온도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자동 온도조기 온도를 높게 설정하시고 35도, 40도 뭐 이렇게 설정하셔서 사육장 온도가 몇 도인지를 확인하시면서 그거에 맞춰서 낮춰주시면 돼요. 얘로 사육장 온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얘 온도를 강하게 해서 사육장이 얼마큼 데워지는 거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렇게 사용하셔야지 사육장도 네, 안전하고요. 생물도 안전하게 사육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겨울철 사육장 세팅이에요. 보통 사육장, 큰 사육장 내 세팅인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크게 사고 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필리미터 사시는데 필리미터를 좀 저렴하게 사시려고 직접 조립하는 걸로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냥 이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요. 끝에 아무런 것도 없이, 가까이 와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여기를 약간 벗기셔서 이 안에다가 전선을 넣고 고정해서 전선을 연결해서 장치하는 건데, 그냥 이것만 구매하신 분도 계세요. 이거는 진짜 하실 수 있는 분만 구매하셔야 되고, 그냥 뭐 마감 X 돼 있는 게 그런 식으로 가는데, 가세요. 마감 X를 절대 구매하시면 안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마감 O로 구매하셔야 돼요. 마감 O로 구매하시면 이렇게 저희가 직접 작업을 다 해요. 전선이 절대 빠지지 않게 안전하게 작업하고, 여기에 또 절연 테이프, 방수 테이프, 절연 테이프 같이 되는 것도 붙여가지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초보자들은 무조건 마감 오, 싼 거 사시면 집에서 조립하기 힘들어요. 안 해보신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초보다 그러면 네, 세트로 묶여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실버 필리미터 같은 거, 그런 거 구매하시면 돼요. 사육장, 제가 타란툴라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타란툴라 위주의 사육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주행성 생물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그러니까 가장 작게 사육이 가능한 사육장이 최애통 왕대예요. 보통은 두자 60cm 넓이요. 넓이가 60cm 정도 되는 게 평균적으로 가장 적당한 사이즈긴 한데, 그래도 나는 그 사이즈가 힘들고 좀 저렴하게 최애통 왕대에서 사육을 하겠다 그러면 최애통 왕대가 가장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그 이상 작아지면 네, 스팟이나 이런 거 사용하시면 안 돼요. 스팟을 사용하는 사육장을 위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필리미터가 아니죠. 필리미터는 작아도 상관없어요. 스팟을 사용하는 생물일 때 스팟을 네, 어디 위치에 놔두느냐, 그리고 이 센서는 또 어디에 놔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 스팟을 사용했을 때 위치, 그 다음에 스팟 위치, 그 다음에 센서 위치를 설명드릴게요. 보통 사육장을 봤을 때 가운데를 딱 나누셔서 스팟을 놔둘 때를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돼요. 한쪽으로. 만약에 스팟이 이쪽으로 됐다 그러면 이쪽은 물그릇 밥그릇이 위치가 돼요. 주행성 생물이건 아니면 어떤 생물들이건 다 똑같아요. 스팟을 사용하는 생물들은 한쪽 스팟이 안 켜지는 부분은 물그릇, 밥그릇을 놔두시고, 그리고 이쪽 반대쪽에다가 스팟을 키시면 되는데, 집게형은 공중에 떠요, 이렇게. 근데 집게가 아닌 거, 지금 이거 저번에 설명드린 거죠? 소켓이에요. 좀 안전하고, 한 소켓인데,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자동적이 보시면 내가 설정한 온도가 안 돼서 지금 불이 들어와 있어요. 아직 센서가 들어가 있지도 않죠? 그러면 이제 불을 켜보세요. 켜볼게요. 이렇게 스팟이 켜져요. 스팟이 켜지는데, 타란툴라한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저번에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분명히 드렸죠. 이 사육장이 더 커야 돼요. 이 상태로 사육하신다 그러면 애들은 계속 물그릇이나 이쪽에 매달릴 거고요.
계속 방치하면 죽어요. 그리고 사육장이 작으면 100% 죽고요. 그냥 죽어요. 1시간 30분 뭐 안 해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팟에 좀 낮은 거, 타란툴라 같은 경우는 좀 낮은 마트수의 이거를 스팟에 쓰면 되는데, 이 제품도 판매를 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센서는 어디다 두느냐? 아, 이건 주행성 생물 공통이에요. 건생물 다 공통이에요. 스팟을 사용하는 전생물, 뭐 비어디 드래곤, 뭐 모니터, 뭐 다 똑같아요. 스팟을 사용하는 애들은 다 똑같아요. 보통 센서는 사육장이 작으면 스팟 쪽으로 두시는 게 안전하고요. 스팟 아래쪽으로. 스팟 아래쪽이 어디냐? 사육장을 열었을 때 물그릇 밖을 제외한 네, 이 정도 위치. 그냥 놔두시면 돼요. 땅바닥 쪽에 놔두시면 돼요. 공중에 띄우지 마시고요. 땅바닥 쪽에 놔두시고, 사육장에 두 자, 세 자가 넘어간다 그러면 중간에 세팅해놓는 게 좋아요. 중간 정도 위치. 중간 정도 위치 세팅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사육장이 작기 때문에 채통왕대가 작은 편입니다. 스파스킨 애들한테는. 네, 거의 끝쪽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스팟이 열을 데워서 여기 온도가 29. 몇 도일 때 여기는 어떨까요? 온도가 더 낮겠죠? 이쪽이 29도일 때 이쪽 온도가 더 낮아요. 주행승 같은 경우는 30도, 32도, 33도까지 막 계속 올리는데, 그 정도 온도일 때 여기는 좀 저렴해요. 저렴해요. 그러니까 저렴하다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온도가 저온이에요. 저온이란, 그러니까 사육장 내에서 생물이 더우면 이쪽으로 피해가고, 추우면 따뜻한 데로 가고, 온도 편차를 좀 둘 수 있는 사육장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주행성 생물들은요. 그래서 넓으면 넓을수록 안전하게 사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자동온도기 달고 스팟 달아주고 하면 사계절 내내 내가 설정한 온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감기 걸릴 위험도 없고, 아, 보통 밤낮의 온도가 다르게 설명돼서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하면 정보가 나오는데, 밤낮을 바꾸지 마세요. 그냥 사계절 내내 그냥 설정 온도를 잡아주세요. 그게 안전하게 키우는 방법이에요. 아까 낮에 온도를 높여주고 밤에 낮춰줬다가, 사육 환경이 집마다 다르고 사육장이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감기 걸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좀 추워졌을 때 특히 감기 걸려서 문제가 터져요. 밤에 스팟을 안 켜놨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주행성 스팟을 사용할 때는 끝났습니다. 설명이. 이제 야행성, 뱀, 스네이크, 레어파드 게코 가장 많이 사용되죠? 보통 저번에 히팅장치 설명할 때 히팅장치를 어떻게 둔다고? 이렇게 물그릇 밥그릇이 없는 위치에 한쪽으로만 깔아주시면 된다 그랬죠? 보통 렉장이 만들어지면 나무장이 얘가 사육장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크기로 나무장이, 이런 나무장의 폭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히팅장치는 바닥에 한쪽 부분을 세팅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됩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로 세팅이 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사육장 이쪽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의 온도가 좀 더 높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열원이 이 사육장 밑반에 돼 있어서 여기 윗부분은 온도가 좀 높고 여기는 낮아요. 근데 이제 겨울철,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상관없어요. 겨울철이 문제입니다. 겨울철에 잘 모르셔서 자동두개 사시고 필리미터 사시고 세팅을 여기 공중에 띄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사육장 위에다가. 이거는 렉장을 사용하면 이게 불가능하지만, 집에서 그냥 이런 히팅장치랑 사육장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런 격해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집이 많이 추운 경우 보일러를 많이 안 떼고 하는 집에서는 집이 추워요. 추운데 이 공기가 직접적으로 얘한테 찬 공기가 들어와요. 여기는 아무리 뜨거워도 이 공중에 떠있는 이 센서의 온도가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막 60도, 70도까지도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도 제가 설정한 28도가 안 되고요. 이건 집안 환경에, 그러니까 집에 방에 이 사육장에 있는 위치에 공기 온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따뜻하기 때문에 금방 데워져서 금방 자동온도기가 켜졌다 꺼졌다 반복하는데, 어떤 추운 집은 이렇게 세팅할 경우 사육장 밑에가 빵꾸가 뚫리고 구멍 뚫리고 생물이 죽는 경우도 꽤 많아요. 진짜로 많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이 필리미터는 열 세기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항상 사육장 내 다이렉트로 세팅을 하실 때는 필리미터 위쪽이나 필리미터, 지금 사육장 이게 바닥재가 소프트파이버라 그러는데, 보통 직접적으로 근처에다가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바로 직접적으로 열이 올라오는 부분, 그 부분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네, 놔두셔야지
여기가 온도가 30도가 됐을 때 이 위에도 온도가 뜨겁게 올라가서 한 28도, 29도 됐을 때 자동적으로 얘가 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가까이 안 두시고 사육장 내에 세팅할 때 가까이 안 두시고 공중에 띄우시거나 아니면 이 끝쪽으로 두셨을 경우 집이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이 열 히팅 장치는 이 센서가 있는 위치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계속 열을 가해서 나중에는 사육장에 구멍까지 뚫고 생물까지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실 거는 네, 열원이 있는 부분 바닥 부분 쪽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생물 일로 와. 이 생물이 네, 레오파드가 이 근처에 있어도 열이 직접적으로 오는 위치에 있어도 설정한 온도 28도, 29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위험하지 않게 사육장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중요한 거는 히팅 장치, 필레미터 위치. 만약에 렉장이라 그러면 저희가 렉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렉장을 구매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거기서는 알아서 센서 위치가 잡혀 있어요. 잡혀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물론 자동적으로 같이 구매하셨을 때, 만약에 같이 구매 안 하셨을 때는 최대한 가까운 데에 구석지게, 왜냐면 사육장 끼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육장 근처 부분, 끝부분 쪽에 사육장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 부분에 센서를 놔두시고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필름미터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 두셔야 돼요. 살짝 떨어지더라도 가까운 부분에 있으면 그래도 안전하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저를 비춰주시겠어요? 이동하겠습니다. 짠! 나타났어요. 이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온도계가 중요해요. 겨울철에 특히 뭐 타란툴라도 그렇고 뭐 레오파드 게코도 그렇고 생물도 그렇고 이 온도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 온도계를 보통 사시면 보통 얘는 안 그런데 보통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사육장에 부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거를 부착하지 마세요. 부착했을 때 나중에 사육장 청소하시거나 그러면 이 안에 물이 들어가요. 어떻게든지 잘 하시라도 습기가 맺히고 물이 들어가서 망가져요. 망가지면 또 저희 샵에나 아니면 다른 샵 가서 또 사시면 됩니다. 샵을 위하는 길이시죠? 샵을 위해서라면 계속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평상시에는 내가 온도를 측정할 때 보통 레오파드 게코나 타란툴라나 다 똑같아요. 겨울철 추워지면 먹이 반응이 떨어져서 먹이를 먹을 때가 되는데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얘가 왜 이러지 할 때는 추운 겁니다. 그럴 때는 온도를 꼭 히팅 장치를 맞춰 주셔야 되고,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사육장 내에 히팅 장치가 있고 다 돼 있는 상태라 그러면 제가 사육장 위에 놔두셔야 돼요. 그리고 한 30분? 뭐 1시간? 뭐 상관없어요. 그냥 놔두셨다가 뭐 다른 일 하시다가 꺼내서 확인하시면 돼요. 몇 도인지 확인을 하시고 나면 만약에 온도가 낮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온도를 높여서 좀 더 올려주시면 되고, 낮다 그러면 낮춰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 지금 설명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다 됐고요. 마찬가지로 온도 센서는 만약에 사육장 타란툴라 이런 큰 사육장이 아니라 타란툴라한테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열원 장치 놔주시고 온도계는 필수예요. 겨울철에는 만약에 사육장 위에나 아니면 사육장 근처에나 이렇게 온도계를 놔두시고, 여러 개 있을 때는 이렇게 놔두시고 열 장치를 했을 때 몇 도인지 확인하시면서 관리하시면 돼요. 물론 자동유가 있으면 더 정확한 온도, 만약에 내가 설정 여기다 해고 히팅 장치를 근처에 두셔서 아니면 위에 설치하셔서 하셨을 때 사육장 온도가 몇 도인지, 큰 사육장이면 그냥 온도계를 안에 넣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근처에다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근처의 온도나 얘 온도나 비슷하거든요. 사육장 안 온도나 이렇게 해서 놔두셔서 측정하시면 네, 안전하게 사육이 가능할 겁니다. 온도계는 붙이지 마시고 네, 온도를 재고 싶을 때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망가지면 또 사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정보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정보가 아니라 이 자동주기에 대해서 설명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 자동온도주기는 우선 화재 예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재 예방도 되고, 생물을 내가 원하는 온도에 설정에 맞춰서 꾸준하게 네,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해놓으시면 화재 위험도 없고, 전기세도 줄일 수 있고, 생물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네, 기능이 좋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무조건 하나 놔두시면 타란툴한테도 좋겠고 도마뱀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고요. 네, 타란툴한테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특히 필름미터 그냥 일반 전선으로 직접 제작해서 직접 만드신 분들은 무조건 필름미터 사용하지 않으시면 타란툴라건 네, 생물이건 죽으니까
직접 제작하실 때는 꼭 이거 쓰시고 일반 코드상 사용하실 때 꼭 자동 온도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자동 온도기 알아봤고요. 이 히팅 장치랑 자동 온도기를 같이 사용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생물들을 사육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번 겨울철에 안전하게 생물들을 사육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안녕. 네.